네, 이슈 오늘입니다. 지난 17일 상주의 한국한복진흥원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한복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또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겠죠. 한국한복진흥원 이형우 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지혜 아나운서님. 네. 한국한복진흥원장 이형호입니다. 네네. 상주에 이렇게 한국한복진흥원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는데, 먼저 한복진흥원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상주 함창에 소재한 한국한복진흥원은 전통 섬유산업과 한복문화를 진흥시키고자 경북도와 상주시가 정부 지원을 받아 192억의 예산으로 2014년부터 추진해서 2019년도에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네. 상주시에서는 경북문화재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한복진흥원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한복진흥원이 상주에 문을 열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좀 있나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다 아시다시피 상주는 300의 고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쌀과 누에고치 그리고 곶감으로 유명합니다. 네네. 상주와 의성 지역이 뽕나무 산지로 굉장히 유명하였으며 특히 고령가야의 도읍이라는 함창 지역에서 생산된 명주 처는 그 품질이 매우 우수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살려 함창읍의 명주 테마파크가 2015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네.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상징이자 이미지인 한복의 멋과 가치를 살리기 위해 명주 테마파크 옆 부지가 한복진흥원의 건립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명주 테마파크에 한국 한복진흥원이 건립됨으로써 누에로부터 비담옷에 이르는 전 과정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전통 섬유 관련 문화시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전통 섬유 관련 문화시설이 모두 다 상주에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행시 합격 후에 공직 생활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복진흥원을 맡게 되신 거예요? 평소에도 한복에 관심이 많이 있으셨나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1990년도에 문화부가 설립되었을 때 문화부에 근무를 시작하면서 지역 문화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그 전통 문화 관련 업무, 특히 국어민족 문화과장 재직 시에 네. 그 한국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한 브랜드와 지원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거기 한 네. 브랜드 지원 전략 안에 정신적인 측면인 한국어, 그리고 한국어와 관련되어 있는 한국학, 그리고 우리의 말과 언어를 기록하는 한지, 그리고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의식주에 해당하는 한옥, 한지, 그리고, 한옥, 한식, 그리고 한복에 관한 지능 전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게 2005년입니다. 네. 그때부터 이미 어떻게 보면 운명이네요. 한국한복진흥원을 맡게 된 운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포부가 크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들을 좀 해나갈 계획이세요? 예, 그 한국한복진흥원은 신설기관입니다. 우선 명주 테마파크 내 시설들과 연계해서 비단차 개발, 명주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복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동포, 인견 등 경북도 내 섬유산업을 지원하고 특히 한복 문화 콘텐츠 개발을 하고 한복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한복의 새로운 멋과 가치를 살리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아울러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한복진흥원이 한복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명실상부한 한복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옷 백선 공모전이란 게 있잖아요. 예. 이거는 어떤 건가요? 그 한복 또는 우리 옷과 관련된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됩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중앙아시아의 아프라시아 궁전에 있는 그 고구려 사절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역사 속에 다양한 형태로 우리 옷에 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네.
그 특히 그림 속에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조선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난 다양한 우리 복식 중에서 그 국민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것을 선정해서 문화 콘텐츠화 하려는 사업입니다. 우리오 백선을 우선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고 네. 명장 무형문화재 등과 협업해서 실물 제작을 하고 전시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러한 그 콘텐츠가 영화,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 콘텐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우리오 백선만 봐도 우리나라의 시대별 상황도 어떻게 보면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세계 모자 축제도 구상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모자 축제 이건 뭐죠? 그 인터넷 검색 한번 해주시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세계 모자 축제가 검색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고구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고구려 시대 조우관 조선 시대 각까지 우리 역사에서 모자는 빼놓을 수가 없는 그 문화 콘텐츠입니다. 네. 1892년 프랑스의 기자 시를리 비리는 한국은 모자의 왕국이다. 세계 어디도 이렇게 다양한 모자를 지닌 나라를 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킹덤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외국에서 같이 화제가 되고 있고 네. 대구 박물관에서도 갓과 관련된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모자는 의관이라는 말처럼 복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모자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군요. 한복, 네. 예, 한복진흥원에서는 세계 모자 페스티벌을 추진하여 한복을 알리고 국민이 함께 즐기고 그리고 세계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한번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모자 하면 햇빛 가리개 좀 많이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모자 생산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하니까 좀 남다르게 다가오긴 하네요. 예. 또 이 한복진흥원이 전시홍보관하고 한복전수학교, 융복합산업관 구성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한국 한복진흥원은 건물 전체 규모가 약 2,500평입니다. 네. 거기에 크게 세 개 시설이 있는데 상설, 기획, 전시를 비롯하여 문화예술인들이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 홍보관이 있습니다. 또한 한복과 관련된 교육과 체험을 진행하고 그 아티스트, 디자이너들이 워크숍을 할 수 있는 한복 전수학교 그리고 한복과 전통 섬유와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융복합산업관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관하고 한복전수학교 융복합산업관 그러니까 세 개로 나눠져 있군요. 예예. 예. 아니 한 건물 안에 그렇게 그 세 개로 공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하나인데 세 개로 나눠져 예.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요 사이에 또 중국이 한복을 자기네 전통 의상이라고 억지 주장 펴고 있잖아요. 이때 참, 예, 그렇습니다. 참 답답하고 화도 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기사를 보고 어떻게 어떤 감정을 느끼셨어요? 예, 뭐 이 기사를 보기도 하고 그 최근 뭐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동북 공정 등등과 관련된 네.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러한 주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한복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저는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최근 그 잘 아시는 BTS, 블랙핑크 등 그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K-POP과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킹덤에서의 한복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가운데서 그 발생된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논란을 보면서 그 한국 한복진흥원장으로서는 전통 문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고 한복진흥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역사가 담긴 한복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 그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문화 콘텐츠 열심히 개발해서 이제 한복이 우리나라 거다 다시는 중국이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하게 될 텐데요. 예. 그러면 한국 한복진흥원이 문을 열었으니까 일반 시민들도 가서 한복들을 좀 구경하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개원을 했으니까 네. 그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들을 구비하고 그 주말에도 그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예, 세계적으로 관심과 인기가 있는 K-POP, K-드라마가
지금 K컬처인 한식, 한옥, 한복 등으로 그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한복진흥원은 널리 소통하고 협업해서 한국 전통문화의 대표 상징인 한복의 멋과 가치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야 개원식을 했고 그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한복과 한복진흥원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갑자기 말씀 들어보니까요. 한복 입고 한국 한복진흥원 가면 왠지 입장료도 좀 안 받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아, 저희들은 입장료를 책정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한복진흥원 이영우 원장과 함께 상주의 문을 연 한국 한복진흥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